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OSEN 지민경 기자 황금빛의 인생 신혜선과 재회한 박시훈은 신혜선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KBS 두주말 드라마 황금빛의 인생에서는 도장을 외면하는 지안의 모습이 그려졌다. 등록해주세요. 적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지안을 발견한 도경은 차로 끼어들어 지안과 혁이 타고 있는 차를 멈춰 세웠다. 도경은 지안을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계속 여기 있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지안은 무슨 상관이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라며 혁아 이 사람 좀 치워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차갑게 대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사진 황금빛의 인생 방송 화면 개척.